현재는 그것들을 표현하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보세요. They were. 그것들이 있던 그대로를 표현했는데 보세요. 뒤에가 지금 위에는 세상 속에 존재하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사진은 사진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화가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 속에가 아니라 바로 화가 본인의 상상 속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다가 지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진기가 잘했던 것은 뭐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했고 화가들은 그건 이제 사진기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무엇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자기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그 things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돼요. 그 두 개가 대비가 된다. 사진기라는 게 나온 이유로. 자 그러면서 render, 표현하게 되었는데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는데요. 색깔과 양감과 선과 spatial이라는 건 space의 형용사라고 그랬죠. 공간적인 configurations, 배치, 배열 등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그 화가의 예술에 있어서 거기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문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사와 화가의 뭐죠? 사진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바뀌게 된 화가의 뭐라 그럴까? 뭐 그리기 법 정도 이제 그게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더 이상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사진기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추상화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자 잠깐 쉬었다가 25강부터 이어서 할게요.